역시 왼쪽을 한번. 저는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사랑하는 순간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니까요. 저 역시 늘 행복하게 바라고요. 오히려 이렇게 정말 그런 소문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현상 또한 너무나 그 작품을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고 애정을 갖춰 주시고 또 그만큼 몰입하셔서 그만큼 질투도 느끼시고 또 부럽기도 하시고 그럴 테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울러 바람을 말씀드려보자면 저 또한 이번 작품에서 그런 소문이 난다면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배우들의 연기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하고 무척 기뻐할 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로 네, 무성한 소문이 나니만큼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담아 해볼 생각입니다. 기대해주세요. 네. 전작의 명성에 걸맞게끔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끔 즐기며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 오랜만에 악역을 맡게 됐는데요. 북한 특수요원이죠. 나름 인민과 또 이 사상을 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상가로서 그리고 또 요원으로서 그리고 모처럼 북한 태권도를 연마한 요원의 모습을 보일 생각인데요. 그런저런 여러 가지의 호기심 어린 제 개인적인 모험이라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고요. 멋진 추억으로 아이리스2를 간직하고 싶습니다. 네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